사고가 왜 일어났고 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래로만 향하고 윗선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 158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 사고 직후 경찰 500여 명이 동원돼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담당기관의 실무자 17명만 입건됐습니다. 특수본은 오늘도 용산서 현장 지휘팀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 고위직이나 재난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저희는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사이 현장 책임자들끼리 진실 공방만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유족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